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힘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세니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해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저희 각양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한경훈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각국의 아버지 성교사님과 김광식 목사님 여유관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성님을 통하여 아버지 성교지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지금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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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 강경의 심령을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새 힘을 모으셨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만들어주신 가운데 치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한 사람의 자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한경 담임 목사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오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을 만들도록 아버지 오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행가여 성경사님과 김학식 목사님 아버지 행가여 강건하게 부탁을 합시다. 귀한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성도들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역사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예배를 위해서 성경을 성경을 모아둔 성도님과 부탁하고 주여 은혜를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강연 신령을 아버지 지를 만들어 영광을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지하의 역사에 가서 세임 받는 저희를 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경을 담당하는 저희 모든 한 사람의 자녀로 역사하고 있어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쁨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찬양합니다. 나와 나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은혜 제단을 사랑해 주셔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일천 번제를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 하나하나가 능력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마음밭에 떨어져 큰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사탄 마귀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불을 교회 위에 내려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전도 지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관신 원로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하여 주시며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하는 단기 선교 계획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과타말라 아파 3기와 콜롬비아 TD 1기 모든 캔디데이트들과 팀멤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제는 국제총회 노예 소속 장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섬기시는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장로의 길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6.25 참전용사 초청 의료 예배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운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사 장차 하나님의 기둥으로 모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갈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서 부서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목사님 늘 강건하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드릴 은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인터넷과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25 전쟁 6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 김일성과 그 공산군이 이제 남침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돼서 3년 동안 엄청난 한반도는 초토화가 되어지는 그런 많은 사상자가 난 불행한 역사를 가진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군 사망자는 13만 8천여 명, 부상자가 45만, 실종자를 포함해서 60만 9천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북한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까지 포함해서는 더 많은 8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유엔군 사망자는 5만 8천 명, 부상자가 48만 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총 54만 6천 명에 달하는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군인 외에 민간인들만 한다면은 남한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족끼리 남북한이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한 이 역사적 교훈은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25 전쟁의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북한도 핵무기가 폐기되어지고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에 대한 이 교훈을 젊은 세대들이 점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북침을 한 것이다, 미국이 주동을 해서 북침을 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북한의 가르침이 이 남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왜곡된 역사예요. 분명히 북한 공산군이 침략해서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25 전쟁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절대로 공산당이 다시는 이런 침략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남북한이 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6.25 참전 용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6.25 참전 용사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두 분이 계세요. 박만일 장로님하고 또 권기찬 장로님, 두 분이 6.25 참전 용사예요. 그리고 오늘 미국 6.25 참전 용사, 또 한국 군대 가셨던 우리 또 우리 권 장로님 아버님, 우리 권 집사님께서도 6.25 참전 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6.25 참전 용사 이번 오늘 저녁 모임에 모셔서 위로해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로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 용사들께 한번 박수해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계속 돌아가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저희 교회로서 축복이고 또 역사적 교훈을 우리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잘 이해하고 바로 알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든든히 잘 세워져서 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한이 통일되어지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가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도하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같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산 세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우리에게 모든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으면 불행한 과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간 그 행적,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교훈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먼저 산 그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교훈을 얻게 되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어떤 것은 피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바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를 바로 이해한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참으로 잘못된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성경에는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의 길을 간 수많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살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의 역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바로 그 교훈을 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왜 실패했느냐, 그 실패한 예들을 통해서 다시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가 거울로 삼아서 교훈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역시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냈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도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에 교훈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 교회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신약 시대 교회인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돼서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단코 실패하는 자가 없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성공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광야 교회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이 가나안 땅이라면 바로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을 우리는 그 역사의 교훈을 배움으로 인해서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광야교회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광야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교회에 배울 첫 교훈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이 앞으로 티테스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사제자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신을 섬기는 예식이 뭐냐면 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한 그런 성적 문란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 신앙 그런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 개종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 교훈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06편 19절로 20절을 보면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던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아니 모세가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상 숭배는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교회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하는 것 당연히 우상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당연히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미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에 막 천 같은 거 걸어놓고 그 밑에 상 차려놓고 막 거기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뭐 이런 것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에서 절한 거라든지 이 우상에 관련된 이런 점을 보는 거라든지 또 사주를 보라는 부적, 제사 같은 이런 주술 행위에 참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에요. 집안에 이런 것들을 붙여놓는, 이런 것들은 전부 없애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정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시면은 요즘 그러한 그 풍경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포장마차 그 주점들이 있는 것처럼 텐트를 쳐놓고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니 그냥 너무나 쉽게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재미로 점을 본다고 그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으로 보면 다 귀신과 접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혼탁해지는 건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귀신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할로윈데이에 할렐루야 나이스로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놀고 그러면서 그런 모임을 갖게 해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의미로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탐심. 하나님보다도 뭔가를 더 갖고 싶어하고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복을 하면서 한 손에는 이 목상을 들고 한 손에는 돈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목상은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입니다. 우상. 예? 근데 이 돈은요, 미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예,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정말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거나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뭔가를 더 잡아보려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는 이 시간 그 물질을 더 찾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조차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찾아서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주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서조차라도, 생각에서조차라도,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서조차라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신문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왜 봐요? 사람을 유혹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 달콤한 유혹으로 내가 뭔가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 가운데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서조차라도 나의 삶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들이 없도록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더라도 내 삶에 우상이 없는 거예요. 이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들,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할 것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었을 때 광야교회에서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의 그 축제에 참석했다가 유혹에 빠져서 결국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 모압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서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게 해야 되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난 거죠, 모압 왕이. 아니 저주하라니까 왜 축복을 하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발람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이들을 타락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잘 뽑아가지고 고운 옷을 입혀서 그리고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술을 먹이고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간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계략이 성공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염병을 주어가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 음란과 폐역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어서 동성혼이 인정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요,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 동성애는 이제는 합법적으로 결혼이 돼서 결혼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미국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요, 다른 나라들은 점점 더 심각하게 타락해져 가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동성애예요. 이 간음죄,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들을 깨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은 가정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자, 능력을 받았던 삼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여자 문제로 간음죄를 짓고 다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결국 두 눈 뽑히고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윗,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평생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자식은 더한 거예요. 압살롬은 더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가 결국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 결국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결국 그가 죽었을 때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납니다. 오늘날도요, 이 마귀는 간음죄를 저질러도 아주 이 사탄은 눈으로, 귀로, 그리고 관계로, 결국 몸으로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를 저질러고 난 후에는 아주 무참하게 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간음은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명한 정치인들 가운데,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심지어는 성직자들 가운데서까지 이러한 이 음란한 간음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 보면, 분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는, 결국 나중엔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을 피하는 방법은 그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한, 요셉 씨 계속 그런, 계속,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아 요셉 씨.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할 때 만일 요셉이 사모님 그럼 그냥 좀 대화 좀 합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간음을 피하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그 환경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이성 간의 남녀가 뭐 상담을 해준다고 뭐 서로 같이 만나지 마! 절대 안 돼요. 예? 절대로 예, 만나려면은 이렇게 예, 우리 카페라든지 아주 사람들 같이 있는 데서 예?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아주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르면 넘어뜨리려고 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넘어지면 끝난다니까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예. 부부 생활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 부부가 각방을 쓰고 서로 삐져 있고 이런 사람들 오늘로 다 합방하시길 바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예? 그래서 서로 싸웠어도 여보 해가 져요 해가 져요 그러고 빨리 예? 빨리 서로 화해를 해야지 그냥 그 마음에 분을 품고 그 밤을 넘기면은 사단이 영락없이 틈타는 거예요. 자기 없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 사탄이 안 좋은 생각을 막 가져다 주는 예? 그게 실행이 되면 결국 끝장나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가 최고고 자기 남편이 최고예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예? 그럼 다른 남자가 뭐 그게 다 마귀의 수작이라니까. 예. 북한 성경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수작을 부렸더라. 이렇게 다녀. 예. 아주 실질적이에요. 아주 실질적이야. 예. 그렇다고 북한 성경 읽지 마시고. 예. 여러분, 정말 이 광야교회의 문제가 바로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노출이 금방 되는지 모릅니다. 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겨지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가정이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실패했던 두 번째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광야교회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는 죄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믿지 않으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의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정말 왜 이래? 하나님 정말 계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 실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냐고요? 어떻게 광야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참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우선 당장 예, 마실 물 때문에 이제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가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다툰 그곳을 마사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어?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막뿐인 에돔 평원을 통과할 때 원망하는 거죠. 자꾸 이 마음 가운데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이곳에 마실 물도 없잖아.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히 약속했다니까요. 애굽에 살고 있는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분명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근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아니,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 듣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해주실 수 있을까?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믿지 않아 보십시오. 믿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아니 나를 못 믿어?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약속하는데 나를 못 믿어?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지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꼭 그거예요. 하나님 좀 못 믿겠는데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열통 터지세요. 야, 날 못 믿는 거야 지금?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마귀의 술책이에요. 시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자꾸 변덕스럽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물리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광야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계속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이런 일이 생겨집니다. 예.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현재 형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현실적인 절망적 환경만 보고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입술에서 원망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보면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시커. 애굽에서 먹던 음식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현찮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4절로 6절 보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다 건강식이에요. 네, 먼 것이 생각나거늘 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듯 하고 막 불편.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든지 집을 짓고 다 농사도 지으면서 이제 풍요롭게 산 그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금방 원망하는 건 민수기 14장이면 열두 정탐꾼 정탐하고 돌아와서 열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하잖아요. 또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소리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2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요 무시무시한 벌을 주시는데 민수기 14장 23절을 보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어?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절대 부부가 싸워도요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하면 안 돼. 예? 부부가 싸워도 서로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되지. 당신 왜 이렇게 밥도 안 해주고 뭐랴 뭐 당신 왜 이렇게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만 해야지. 뭐 기도한다고 다냐? 네가 뭐 그렇게 뭐 교회 봉사한다고 무슨 하나님이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하나님이 뭐 네 말 듣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망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큰일 나. 예? 여러분, 이 열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이 사람들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백성들을 다 부정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다 막 울면서 막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느냐?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수만큼 하루를 1년으로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원망할 때마다 너 1년 연장, 1년 연장, 1년 연장 그러면 어떻게 돼? 너 1년 연장.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네? 절대 원망하지 마. 원망할 만한 때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이때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견디고 참고 연단의 기회를 삼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욥은 정말 원망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열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게 됐습니다. 원망할 만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 욥입니다. 동방의 부자예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전 재산 없어졌어요. 원망할 만한 일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해요.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그런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날 정도로 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원망할 만한 일 아니에요? 어? 그 부인이 옆에서 간호를 해주고 정말 옆에서 그래도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이 당신 뭐 그렇게 신앙 잘 지키겠다고 그래?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찌르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어떻게 아내조차도 이렇게 신앙이 없고 완전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 원망할 만한 환경 속에서 욥은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종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입술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원망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형들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평생 상처를 받은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정말 충성했어요. 자기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보려고 정말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유혹이 있었지만 자기를 지켰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돼?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잊어버렸는지 그냥 자기가 감옥에 잊혀진 존재로 지내야만 할 때 너무 환경이 원망할 만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오히려 그 꿈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 왜 시험이 그렇게 큽니까? 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자굴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광야 생활하는 우리는 여전히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로 이렇게 욥처럼 때로는 원치 않냐는 시험이 닥쳐옵니다. 원망할 만한 환경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찬양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환경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시험 우리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의 교훈을 배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지 말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대로 간음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결국 성장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민족에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이 역사는
지금까지도 남북한이 분단돼서 아직도 대치 상태로 참으로 안타까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절대로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대로 절대 남한이 공산주의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사회주의를 쫓아갔던 베네수엘라가 망한 모습을 보면서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마다 다 망해버린 것처럼 절대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져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더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평화통일됨으로 인해서 북한이 자유의 나라가 되고 핵무기가 폐기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민족이 제사장 민족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잊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승동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정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광야교회의 교훈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속의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정성을 담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한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열납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광야 교회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일을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마다 그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로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축복합니다. 광야교회 생활 승리합시다. 광야교회 생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에서 우리는 광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참으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한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음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평생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타락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MK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제 또 사역지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이번 MK 캠프가 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할 만을 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광야교회를 통한 교훈을 받고 이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